see you can run it, run it, with a Dina can run it, run it. 우리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pronunciation? It's not bad. It's okay. It's okay? Yeah. 오, 야. 알겠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얘는 지금 뭐라는 거야? 지훈아. 좋은 얘기 했어요. 지훈아, 뭐라는 거야, 얘네? 레이나 잘하네. 예. 장난 아니죠? 아니, 지훈이.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얘가. 오늘같이 아름다운 밤, 더 뷰리한 걸들과 함께 게임을 재탐색합니다. 무슨 게임? 무슨 게임인가? 잘했어. 시작. 1. 오. 1. 아, 나왔어. 가위 마이. 아. 그러니까 잘 뽑아줘야 돼.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이 많아. 튀는 나의 차게 띵동갑. 띵동갑. 자, 튀는 나의 차게. 어린 친구들과 비교되는 언니들만의 고민이 있다. Seniors problem. 근데 이건 언니들의 질문인 거 같아요. 그렇지. 하나 또 뽑아도 돼요? 아니 왜 언니가 백화잖아. 저는 중간이에요. 백화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셋이에요. 중간에도 손들어 봅시다. 중간에도 셋이에요. 그러면 띠동갑 큰 언니. 저랑 민영이하고 그리고 언니급은 가희하고 정화하고 주연이하고 그럼 정화하고 정화가 얘기를 한번 해줘봐. 언니로서 어, 정말 그래. 나이 차이 나서 애들한테 세대 차이 느낄 때 차 안에서 옛날 노래 이제 매니저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최신에 유행했던 곡을 틀어주는데 몰라요. 그 노래가 뭐였는데? REF 상심. 어머 우리도 잘 모르겠다. 뭐야 상심이? 뭐야 상심이 뭐냐? 사랑했던 이게 유지복이 부인데 상심살이 맛있지. 그럴 때 당황한다. 그럴 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걸 몰라? 너무 신기한 전혀 모르더라고요. 가인은 세대 차이 느낄 때. 저희 세대는 왜 선배 후배 이게 굉장히 철저했잖아요. 저는 또 춤을 추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언니 뭐 오세요 그러면은 뭐 다 저희가 다 까서 준다고. 뭐 언니 다 드셨으면 언니 다 드셨어요? 저희가 다 치우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그냥 다 함께. 다 언니든 같이. 뭐 막내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같이. 공동체처럼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저기 떡볶이 먹고 있을 때 혼자 먹었어요. 저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데. 진짜? 진짜? 배가 못 봤나? 여기 이렇게 다리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오빠 지나가는데 왜?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백화가 막춤 한번 추고 가야 되잖아요. 왜 그냥 백화가 말을 안 하고. 언니들이 그냥. 백화가 그러면 백화가 랩하면서 막춤 춥시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뒷자리에서 백화 오케이 좋아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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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ready? Action! 사운드 기쁘다 기쁘다 사운드 기쁘다 사운드 잘해 잘해 어떤 경우에? 야야야야 목이 잘해 경추 사고 넘어 주시고 앉으세요. 자 다음 눈치 게임입니다. 준비 시작. 자 성황하고 주연이 가자고. 질문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 그러면 네? 걸렸으니까 네. 막춤을 하나 추시면 네. 다른 사람한테 이걸 아 흑장미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흑장미. 뭐야 춤추기. 춤추기 박수. 대신 특권 하나 드릴게요. 막춤 추는데 이 중에서 같이 추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선택해서 같이 추세요 막춤을. 막춤이요? 네. 임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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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비 시작!
나는 주먹 낸다. 네. 주먹 낸다. 알겠어요. 주먹? 네. 주먹 낼 거야? 네. 야, 이런 게 유도하는 게 이기죠. 아, 자, 준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 백합 어딜 거예요? 가위. 가위 낼 거예요? 가위 낼 거야? 가위 낼 거야? 줄래?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이 뽑습니다. 제가 볼게요. 네. 좋다. 자, 왜 그거를 세 번째 걸? 그러니까. 그린이니까. 아, 그린이니까. 좋아하는 원래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이요? 응, 원래. 화이트요. 화이트. 속옷 같은 거 입을 때 화이트. 하지 마. 아, 왜? 네. 자. 근데 저한테 이거 진짜 해당이 안 돼요. 뭔데요? 봐봐요. 뻥? 지금 나에게 대시한 남자가 있다. 아니.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 지금 빼고. 저희는요, 대표님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갈 때 메이저 오빠들이 따라오시고. 사랑을 숨길 수가 없잖아. 아, 그럼, 제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니, 이름은 밝히지 말아요. 솔직히 유이 그런 거 느낀 적 있다. 제가요, 예능을 되게 오랜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 아이돌 이렇게 다 특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태국으로 봤어요. 무슨 프로야? 무슨 프로야? 근데 특집 프로였었어. 근데 가서요, 어떤 한 분이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약간은 조금 좀 이렇게 느끼한 눈빛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계속 딴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 아니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뭘까? 막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시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도 그랬대. 누구한테? 습관한데.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 씨가. 승리 씨가 잘하는 선생님인가? 승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 친구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유일한 오늘 죽었다 승리 팬들한테. 어떻게? 아니 오해. 아니 제가 오해를 했다고 혼자 오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예능이고 또 친구가 별로 없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 사귈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 너무 이제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예. 그러면 유이부터 얘기해 주세요. 나의 이상형. 저요. 저는 쌍꺼풀 없는. 남자가 되게 좋아요. 쌍꺼풀 없어요. 네, 되게 그 매력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쌍꺼풀 없는 눈이 되게 서운해 보여요. 쌍꺼풀 없어요, 저. 네, 네. 쌍꺼풀 없는 눈. 친하게 있으시네요. 직업은? 직업이요? 이왕이면 네. 같은 연예인?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예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분야는 뭐 가수 아니면 개그맨 뭐 영화배우? 뭐. 상관없는데요. 이왕 하면 배우? 그냥 현빈 씨라고 중에 이분은 빨리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으로 집어보세요. 하나, 둘, 셋. 둘. 정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다이는 다시 질문할게요. 대시하는 사람 있다. 아, 대시는 있어요. 대시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호기심 있게 구미가 당기게 그게 연예인이다? 우리가 알 만한 거기까지. 아, 연예인이죠. 거기까지. 무조건 연예인이야. 5만 프로 연예인이야. 어떤 걸로 알아요? 대시한다는 건 전화번호? 아니면 전화가 와요? 진짜? 아니면 느낌이? 연락이. 연락이 오죠. 몇 번이나? 몇 번? 별로 마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요. 네. 남들 다 못 믿어요. 왜? 뭐 옛날에 돈 뜯긴 적 있어요? 보증자 사기를 자기한 거? 원래 성격이에요? 아니면 뭐 살면서 사람을 아니고 사람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한테? 제가 좀 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친해지면은 간슬맵게 다 빼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간슬맵게 다 빼주고 나서 돌아보면 간슬맵게 가지고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네. 남자든 여자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에 대한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아예 안 만나게 됐네요. 가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냥 데뷔 시절부터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데이트해본 적 있다고 그렇게 한 적 있죠? 네네. 그 인터뷰 때문에 추측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